실종자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번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완료되면 곧바로 정밀안전 진단이 진행될 예정인데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지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8개 동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관리 감독 기관인 서구청과 입주 예정자 협의회, 시공사, 감리단 등이 협의해 수준 높은 안전 전문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한 개 동은 완전 철거 뒤 재건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201동이 사고 났는데 저희는 쓸고 다시 지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비전문가가 봐도 나오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입주 예정자들로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7개 동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다른 동에서도 붕괴된 아파트와 같은 위치에서 천장 처짐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가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아파트 8개 동을 모두 철거해 재건축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금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라는 전제 조건 없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확실한 책임으로 화정동 아이파크 1단지, 2단지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시행하라. 광주 서구청도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동별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고 발생 아파트의 후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